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전인상담문화원의 이사장이자 원장으로 있는 김지코라고 합니다. 주로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이 협상, 상담, 그 다음에 이제 안전, 그 다음에 이제 코칭 이런 쪽으로 일을 하는데 그 분야가 다 심리학, 그러니까 인간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굳이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사실은 뭐 자랑이죠. 경찰대 출신의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위기협상가라고 하는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네고시에이션 이런 쪽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책도 만들고 강의를 경찰대라든지 기타 경찰서 같은 데서 해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긴박한 일이 예를 들어서 인질협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잘 많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자해라든지 경찰서 관내에서 자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경험이 있었고 그 교수는 이제 동료 교수님은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서 투입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기도 하고 자문을 하기도 했던 적이 있는데 개인적인 경험에서 보자면은 이건 뭐 가감 없이 상당히 그 현장은 긴박하고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이렇게 덜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박한 것도 사실이고 약간의 드라마틱한 것도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고 저도 그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찰 상담 심리사라는 제도를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 계기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님도 경찰이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의 성향 자체가 그 옛날 경찰을 그때의 경찰 성향하고 안 맞았던 거예요. 누군가를 압박하고 폭력을 막 휘두르고 이런 것이 안 맞으셔서 나오셨거든요. 그런 개인적 가정사적인 경험도 있고 또 범죄심리사 공부를 하면서 경찰분들 현장에서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찰이 경찰을 또 경찰이 민간인을 상담하면 참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그때 뜻을 같이 하는 교수님하고 또 뜻을 같이 하는 경찰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경찰 상담 심사라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 경찰청에다 또 신고도 하고 아마도 경찰청에서 주관부서가 돼서 이렇게 허가가 내준 상담사 제도는 경찰 상담 심사가 처음이자 유일할 겁니다. 경찰 상담 심사 교육을 시키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큰 걸 바란 건 아니었어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내가 상담을 배우면은 그걸 갖고서 누군가를 뭘 상담해준다 이런 개념을 보통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상담이라고 하는 학문은 자기 성장의 학문이에요. 내가 힘들고 그래서 보통 여담의 얘기지만 저를 포함해서 상담을 전공하셨던 대다수 교수님들이 당신의 개인적 상처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걸 치유하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게 된 케이스거든요. 마찬가지로 경찰 상담 심사 교육을 받으러 오셔가지고 그걸 배우시고 나서 자가 치유를 하고 부부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이해를 못했던 우리 아들과 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경찰 생활을 하다가 정말 나는 이제 그만두고서 진짜 자살을 할 거야 죽을 거야 라고 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왕따를 당했던 분들이고 제 기억에 남는 이 두 분 정도가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정말 스스로 자가치유하시고 정말 엄청나게 성장하신 분으로 제가 기억해요. 스스로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거를 스스로 극복하고 원만하게 경찰 생활을 하시게 된 분, 그 다음에 주변으로부터 엄청나게 왕따를 당했는데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나로부터 찾아서 동료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가지고 정말 모범 표창을 받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거 제가 너무 행복하게 저한테 연락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습니다. 심리학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가 있어요. 굳이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많은 강의를 대외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심리학 그러면요 대다수 강의를 나가서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을 척보면 압니다. 독심술 내지는 관심법으로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건 커다란 오해예요. 심리학은 철저한 과학적 학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심술
그러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도 경험했던 것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미팅을 나갔는데 상대편 그 여성분들 쭉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하다가 제 차례가 와가지고 제 소개를 하는데 아, 저는 심리학과 누굽니다 했더니 갑자기 여성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조심해야겠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잊지 못할 트라우마예요. 굳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계속 남았으니까. 예를 들어 또 경찰대가 가지고 이제 되게 친하신 법학과 교수님도 계신데 그분도 저한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맞혀 보시게 그러시는 거예요. 심리학.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걸 저는 정말 되게 깨트려주고 싶어요. 심리학은 철저한 과학이고요. 그 과학 중에서도 인간, 행동, 관찰, 과학이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감성적이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학문을 공부하면서 상대방을 대하거나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저희 감성적인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관찰을 제가 많이 하고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심리학을 공부함으로 해가지고 제가 얻은 하나의 어떤 패턴이자 습관, 새로운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리학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이었어요. 페이스북에 어느 한순간부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솔직히 그 글을 많이 올리니까 그다음부터 그 페이스북에 연결된 저희 그 네트워크들은 사실은 뭐 자유우파 분도 계시고 또 좌파도 계시고 중도층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연간 계획으로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간 게 사실이에요. 그게 담당했던 그분이 소위 좌파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저한테 배웠던 제자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했던 사람이기도 한데도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당연히 들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많이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간에 내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것에 있어서 이건 하나의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는 내가 배운 사람으로서 하나의 지성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어떤 정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목소리를 내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또 나름대로 교수라는 직분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직분에 있어서 이렇게 알려줘서 무엇이 옳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좀 도움을 많진 않지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저희 어머님으로서 저희 아버님으로서 제가 느끼는 그런 부모님 세대의 연령과는 또 다른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분들로서 그분들과의 이렇게 대면 관계에서의 상담은요 많은 부분에서 제가 몰랐던 걸 배워요.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모르고서 무조건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정확히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시사성이 약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듣고 알게 됐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동안 노력해와서 내 후손들에게 내 아들, 손자들한테 물려줘야 될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망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뇌하고 아파하고 계시고 또 그런 마음이 그대로 저한테도 전달되어 오기 때문에 저 역시도 조금만 더 사명감을 갖게 되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감사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자유요. 그 질문을 어저께 제가 탁 던져줬을 때 나에게 자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재밌는 표현을 하나 쓰고 또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쓰자면 그냥 일반적인 표현보다 재밌는 표현은 하나의 맥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힘들게 일을 다 끝마치고 제가 집에 돌아가서 샤워를 막 하고 나서 저녁때 늦게 딱 나와가지고 맥주 한 잔을 딱 마셨을 때 너무 그게 시원하거든요. 그 갈증, 그 김지아 시인의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 구절처럼 하루의 모든 그 갈증을 그 시원한 맥주를 딱 마셨을 때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자유, 민주주의, 자유라고 하는 이 가치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갈증이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훼손되고 파괴되고 손상된 이 자유민주적 가치가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목말라고 갈증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더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과 더불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시원한 맥주 같은 우리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근데 지금 언제든지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맥주 같다는, 시원한 맥주 같다는 느낌 말씀드리고, 그냥 개인적인 측면은 제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구속하거나 억압하거나 핍박하고 싶지 않고, 반대로 저 역시도 절대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받고 손상받고 싶지 않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유는 거기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손상받지 않게끔 보장받을 권리라는 거죠. 심리학의 범주가 되게 다양한 건 사실이죠. 상담서부터 해서 코칭서부터 최근에 이제 통계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이제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미국 같은 그 스펙트럼은 훨씬 넓죠.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해서 연락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수님,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생각으로 전화 오는 사람이 많은데, 첫째, 심리학에 대한 오해 깨트려 주시기를. 내가 심리학 공부하면은 뭐 여자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아니에요. 수학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고요. 통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어려워요. 그런 오해 깨트리고, 두 번째, 심리학을 통해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가 있어요. 저도 제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것들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무슨 탄핵이다, 많은 부분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흔들려서 사람들을 몰아가는 현상에 있어서 분석하고 뭐 논문을 내고 싶었기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배워서 이걸 갖고서 그냥 입신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뿐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배워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연구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심리학을 공부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심리학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한 것만큼 그걸 또 사회에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때인가? 교과서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항상 큰 바위 얼굴 보면서 언제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큰 바위의 얼굴에 관한, 근데 나중에 그렇게 큰 바위 얼굴을 그리면서 살다 보니까 그분이 나중에 진짜 큰 바위 얼굴이 되신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리더십의 부재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를 구원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어쩌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진짜 리더십을 갖춘 리더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리더십을 기대하지 말고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리더다라는 생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전사다, 리더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정말.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자유우파분들이 중도, 하물며 좌파 까지도 아우러서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결사, 자유민주주의를 수하는 결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선거에 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